하지원 섭 예쁘게 리스브가 올라갔고 김상원 자 뒤로 냈죠.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후위에서 허수봉 자 쫓아갑니다. 자 능기나요 넘어왔어요. 갔습니다. 자, 하나 더 주죠. 스파이크 성공. 직선 코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것을 조국기 선수가 아 상당히 어려운 골이었었고 이 장면도 뭐 바로 서브를 이어갑니다. 이번에 다우디 왼손으로 네. 다우디 선수가 센스도 많이 늘었네요. 네. 지금 공이 많이 붙었거든요. 저거 오른손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는데 네. 네. 왼손으로 아, 이 선수는 왼손으로 해도 금방 네. 배울 것 같아요. 바꿔서 때리기가 정말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왼쪽에 정지석 가운데 진성태 혹은 김동에게 오른쪽 부위 공격. 예, 왼쪽 킬커은 아, 김명관 동점 블록킹 구대쿠. 아, 오늘 결승전 경기는 변화무쌍 갑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공격 옵션은 곽승석 선수가 상당히 앞쪽으로 당기면서 리시브를 위치하기 때문에 네. 중앙 파이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건 사실 올스타전 때만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우희진 감독이 평소 때 이렇게 하면서 더 팀워크를 다진다고 합니다. 네. 제이크! 제이크 에이스! 네, 역시 내리네요. 네. 제이크 김동현 서브 에이스! 제이슨 감독 기뻐합니다. 김동현 선수가 왼손을 쓰면서 확실히 궤적이 달라요. 스핀이나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리시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 서브 이번에도 김동현! 와 지금 연속 서브 두 번 얻어맞은 KB 이상열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오른쪽에서 오픈 강타 다이빙 디그 그리고 왼쪽 송준호 라인 안쪽입니다. 아, 송준호 현대 캐피탈의 매치 포인트. 자, 이 공격 승부하기 전에 박주영 선수의 디그가 정말 좋았어요. 네. 마르틴 선수가 의도적으로 길게 밀어쳤는데 지금 이 몸을 던지는 디그가 팀을 구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 디그 코스도 잘 가 있었고요. 네. 날카로운 서브 찬스 볼 따라갈지 뒤로 퀵업해 디그 이후에 오리얼 그리고 이 볼을 넘깁니다. 찬스 볼 이번에 아, 이걸 5번 자리에 있던 오은열이 쫓아가서 살렸거든요. 네. 박승석은 6번 자리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대단한 운동신경입니다. 지금도 시간 서브 황태기 강한 서브 합니다. 네, 역시 KB 손해보험이 이 지금 황태기 선수의 저런 볼구질은 정말 오면서 공이 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곽승석 선수 가슴으로 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볼까요? 휘나요? 아, 네. 보시면 이게 공이 감기면서 휩니다. 예. 김정호 길게. 주강호의 정지석 막고 나갑니다. 지금은 한 선수와 정지석 선수 정말 좋은 플레이였어요. 네. 아, 파이프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반격 과정이었는데 정말 빠르게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못 따라오죠. 네. 강공갑니다. 정지석 프랭크 안쪽 23대 22. 와 지금은 한선 센터가 어택라인 뒤에 있는 공인데도 정말 빠르게 시키고 구사합니다. 네. 하이볼이 그 오픈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 저거 봐, 예, 반타임 늦죠? 예. 역시 한선 센터가 저런 이 토스웍이 정말 빠릅니다. 예. 자, 따라가요. 발로. 됐어요, 됐어요. 이상욱. 네트 플레이. 아, 이상욱의 멋진 디그 두 개가 결국 살려냅니다. 분위기를 찾아왔어요. 자, 예술이네요. 예. 발로 토스. 굉장히 잘했어요. 자, 발토스. 네. 고은열 버텨냈고 한 선수. 백시로 한 점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제는 챔피언십 포인트가 움직이나요? 한국전력의 챔피언십 포인트. 야, 이게 박철우가 윤동혁의 후위 공격을 막기서 왼쪽 블록킹에 위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2단 공격이 왔는데 이게 어택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죠. 와,
우리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